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가고 있는데요.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표어로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마련돼 그 의미를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힘쓰고 있는 이들을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개인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북돋는 자리.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지난 2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4회를 맞는 행사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가능성을 만들어온 결과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며 우리 사회는 아주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나누신 유공자분들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례자에게 각각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가수, 시각 장애가 있는 셰프, 척수 장애가 있는 재활운동 전문가,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수단으로 일자리 정책을 촘촘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우수 사업장이 증가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직률은 낮아지고 장기 근속률은 높아지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